오늘은 일반 사진을 미니어처 모델처럼 보이게 하는 포토샵 기본 필터 틸트 시프트를 소개합니다. 사진의 블러 처리를 하고 건물의 왜곡 현상을 보정해서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여기 샘플 사진이 있어요. 미니어처 효과로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의 사이즈는 3000픽셀입니다.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는 스마트 필터를 지원합니다.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필터, 블러 갤러리, 틸트 시프트. 작업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 스페셜 이펙트는 블러 영역을 정의하는 거예요. 바깥쪽 가장자리로 갈수록 블러가 더욱 흐려집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블러 핀입니다. 마우스가 핀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이미지의 다른 곳을 클릭하면 추가적인 블러 핀을 만들 수 있어요. 지울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됩니다. 틸트 무브먼트, 초점 영역 보정하기. 블러 핀 한 개만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키보드에서 M을 누르고 있으면 블러 영역을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볼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M을 떼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블러 핀에서 가까운 두 개의 실선까지의 영역은 완전한 블랙인데요. 블러 효과가 0인 샤프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실선에서 점선까지는 페이드 에어리어. 블러 효과가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점선에서 가장자리까지는 블러 에어리어입니다. 블러 툴에서 블러 값을 100으로 올려볼게요. 블러 핀에 동그란 테두리 핸들을 드래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블러 영역이 보이시죠? 틸트 시프트 카메라에서 초점 영역을 제어하는 것을 틸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초점을 맞출 영역에 블러 핀을 위치시킵니다. 마우스를 실선에 가져가서 드래그하면 영역을 수정할 수 있어요. 점선도 드래그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M을 누른 채 블랙 앤 화이트 모드 상태에서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미니어처로 보일 부분에 초점 밴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실선과 점선을 드래그해서 블러 에어리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실선 위에 있는 화이트 동그라미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회전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블러 영역의 각도를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블러 영역을 결정했다면 블러 값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미세 조정을 해볼게요. 만족스럽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리스 블러 추가하기. 미니어처 효과를 강조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필터를 더블 클릭해서 블러 갤러리를 엽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는 이렇게 초점 영역이 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아이리스 블러를 추가합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를 꺼볼게요. 키보드에서 M을 눌러보면 블러 에어리어가 이번엔 원형으로 보입니다. 사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이리시 블러 영역을 수정해주면 좀 더 정교한 블러 에어리어를 만들 수 있어요. 사각형으로도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를 다시 켜줄게요. 그러면 두 개의 블러 영역이 합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아이리시 블러 값은 작은 수치로 하는 게 좋습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로 만든 초점 밴드에 좌우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좋습니다. 보케 이펙트. 아래쪽에 보시면 블러 이펙트 패널이 있어요. 아웃포커스 영역에 보케를 만들 수 있어요. 라이트 보케, 보케의 밝기와 컬러 영역을 설정해서 보케를 만들어줘요. 사진의 몽환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피사체로 시선을 집중시켜줍니다. 보케 효과는 공간감과 입체감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좋습니다. 블러 노이즈. 블러 노이즈 패널에서는 아웃포커스 영역에 노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노이즈 타입을 선택해줍니다. 그레인. 노이즈가 추가되면 사진의 질감 표현이 되어 아날로그 느낌을 더할 수 있어요. 만족스럽다면 오케이. 비네트 효과.
비네트 효과를 추가해 볼게요. Filter Lens Correction Custom 비네트 슬라이드를 조절해 줍니다. 비네트 효과를 주게 되면 사진의 가장자리를 어둡게 해서 중앙의 피사체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컬러 보정하기. 미니어처 모델들은 보통 인공적인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플라스틱 컬러는 자연적인 색채보다는 세츄레이션 값이 높습니다.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주면 미니어처 모델 느낌이 강조됩니다. 레벨 값으로 밝기 조절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미니어처 모델 효과가 완성됐어요. Shift Movement 원근감 보정하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런던의 템즈강 사진입니다. 이미지 크기는 2600픽셀.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건축물의 세로축 방향을 보시면 살짝 원근감이 왜곡되어 있어요. 틸트 시프트 렌즈에는 이러한 원근감을 없애는 시프트 무브먼트 기능이 있어요. 원근감을 줄여주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Edit, Transform, Perspective 핸들을 안쪽으로 줄여서 사다리꼴로 만들면 건물들의 왜곡이 줄어듭니다. 이미지가 살짝 홀쭉해졌죠? Ctrl T, Height 값을 줄여줍니다. 좋습니다. 양 옆에 잘린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야겠네요. 컨트롤 누른 채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이 되었어요.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이 상태에서 Select, Modify, Expand 30픽셀. 선택 영역이 확장되었어요. Edit, Fill, Content Aware.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원근감을 보정하는 Shift Movement 작업이 완료됐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Tilt Shift Filter를 적용하고 초점 영역을 정의합니다. 초점 밴드를 살짝 회전시켜 줄게요. Iris Blur를 추가해서 초점 영역을 디테일하게 수정합니다. 보케를 추가합니다.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레벨과 채도를 높여주고 컵으로 밝게 조정해줍니다. 비네트 효과를 추가해줍니다. 미니어처 효과가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작업하기 까다로운 사진을 미니어처 모델로 만들 겁니다. 미니어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넥스트 레벨 강좌를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